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보디빌딩 대중화에 큰 보탬입니다. 어느 종목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큰 대회에서 2위를 하는 것만큼 아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정상에 가까워진 선수들이 감내하기엔 큰 고통인 것 같습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저 트포이가 기억에 남는 미스터 올림피아 2위 선수들을 한번 종합해보았습니다. 즐겁게 영상 시청해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억에 남는 미스터 올림피아 2위도 꼭 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마이크 멘저란 선수입니다. 히트 트레이닝이라는 강도 높은 훈련 방식을 채택한 마이크 멘저의 몸 곳곳에는 강도 높은 훈련이 그대로 스며들어간 단단한 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유망주 중 하나였던 마이크 멘저는 197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플러스 90kg 체급에서 만점의 스코어로 우승을 합니다. 당시 미스터 올림피아는 체급전이 이루어졌는데요. 마이너스 90kg급에서는 우측에 프랭크 제인이 우승을 하였죠. 이 둘은 체급전에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플러스 90kg급에서 만점의 스코어를 받았던 마이크 멘저는 마이너스 90kg의 챔피언 프랭크 제인에게 아쉽게도 패하게 됩니다. 이후 1980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복귀하면서 프랭크 제인은 3위, 마이크 멘저는 5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마이크 멘저는 보디빌딩을 영영 은퇴하고 당시 그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선수는 모하메드 마카이입니다. 이 선수 역시 여러분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저트포이 같은 한 번도 다루지 않았으니까요. 160cm 정도의 작은 키에 완벽에 가까운 컨디셔닝과 근육 무리근으로 단점이 없는 선수로도 유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집트 출신의 바디빌더 빅 람이 역시 이집트 출신의 모하메드 마카이 선수를 보고 보디빌더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기 좋은 몸을 타고난 모하메드 마카이였지만 83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선 사미르 바누스에게 패하고 이후에 열렸던 미스터 올림피아에선 리 헤이니에 의해서 아깝게 2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초대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 리치 가스파리입니다. 타고난 근육의 모양과 신미성을 갖추지 못했지만 리치 가스파리는 엄청난 수준의 컨디셔닝을 최초로 가져온 인물입니다. 바로 둥근해 보이는 가로줄 문양 빗살 무늬를 최초로 보인 선수로도 유명하죠. 리치 가스파리 역시 리에니의 시대에서 보디빌더로서 활약을 했고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3연속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 기준의 보디빌딩 판정 기준이 개입되었다면 리치 가스파리가 리헤이니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리 라브라다입니다. 리치 가스파리와 마찬가지로 리헤이니의 시대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로도 유명하죠. 타고난 근육의 모양, 균형미, 신미성까지 장착한 리 라브라다는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적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비교 심사에서 리 헤인이 옆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모습을 보였죠. 리치 가스파리와 마찬가지로 리 라브라다 역시 리 헤인의 벽을 뚫지 못했는데요.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두 번 연속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케빈 레브론입니다. 1992년도 프로카드를 따고 데뷔하자마자 도리안 예이츠를 상대로 2위를 기록합니다.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1995년도에는 더 커진 사이즈로 도리안 예이츠와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였는데 역시 아쉽게도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90년대 말 도리안 예이츠에서 로니 콜먼으로 시대가 변화하고 케빈 레브론은 플렉스 윌러 같은 선수들에게 밀리는 듯 보였지만 2000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로니 콜먼의 상대로 탑2의 자리에서 경쟁하였습니다. 제이 커틀러가 참가한 2001년도에는 3위, 2002년도 지금 보시는 사진 속에서는 다시 한번 로니 콜먼과 경쟁을 하여서 아쉽게도 2위를 기록하고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숀 레이입니다. 리 헤이니 시대 때부터 도리안 예이츠, 로니 콜먼의 시대까지 활약한 선수로서 94년도와 96년도 도리안 예이츠에게 아쉽게도 각각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본인이 도리안 예이츠를 이겼다고 인터넷 매체 등에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 한 차례 도리안 예이츠를 상대로 2위를 기록한 나세렐 손바리입니다. 도리안 예이츠의 시대에 도리안 예이츠와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면서 가장 도리안 예이츠를 압박했던 선수로도 잘 알려진 나세렐 손바리입니다. 다음은 플렉스 윌러입니다. 1993년도 프로 데뷔를 하자마자 도리안 예이츠를 상대로 2위를 기록합니다. 한동안 부상으로 주춤하더니 로니 콜먼의 시대에서 로니 콜먼과도 경쟁을 하였죠. 플렉스 윌러가 보인 심미적인 요소는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대 최고의 선수였던 로니 콜먼을 상대하기엔 둥근과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의 수준이 로니 콜먼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장기간 2위를 기록했던 제이 커틀러가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되면서 첫 번째 타이틀 방어전을 가진 인물이 빅터 마르티네즈입니다. 균형미, 신미성, 컨디셔닝, 심지어는 플렉스 윌러를 능가하는 사이즈까지 갖춘 빅터 마르티네즈는 제이 커틀러를 시종일관 압박하였고
심지어는 현재까지도 빅터 마르티네즈가 우승을 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한 번에 미스터 올림피아 2위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로도 유명하죠. 다음은 200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한 브랜치 워렌입니다. 200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는 정말 경쟁이 치열했던 미스터 올림피아로 꼽히는데요. 제이 커틀러를 상대로 2위를 기록한 브랜치 워렌은 지금 보시는 중앙의 카이 그린과 좌측의 필 히스, 덱스터 잭슨까지 이기면서 2위를 기록한 셈입니다. 심미적으로 우수한 선수는 아니었으나 근육의 사이즈와 근육의 강도, 컨디셔닝이 이삼박자가 정말 잘 어우러진 선수였습니다. 다만 상대가 2009년도의 제이 커틀러라는 점, 그것이 바로 그가 2위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다음 선수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카이 그린입니다. 201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2012년도 제이 커틀러의 은퇴로 인해서 피리스와 카이 그린 대결 구도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카이 그린은 2012년도도 2위, 2013년도에도 연달아서 2위를 기록하고 이어지는 2014년도에도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세 번 연속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한 카이 그린은 이제 올림피아 무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카이 그린이 은퇴한 뒤 덱스터 잭슨이 2위, 숀 로든이 2위를 기록하고 숀 로든은 추후에 미스터 올림피아가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집트의 괴물 빅 라미가 피리스 옆에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요. 빅 라미는 거대한 사이즈를 앞세웠지만 피리스에 비해서 근육의 디테일, 근육의 분리도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완벽한 챔피언 피리스의 상대는 되지 못했던 선수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윌리엄 모낭 역시 올림피아 역사상 가장 경쟁력에 취약한 2019년도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기억에 남는 2위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정말 보디빌딩 매니아층이 아니고서야 사람들은 챔피언만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미스터 올림피아 2위 선수는 누구인가요? 저 트포이는 정말 결정이 힘들어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해주신다면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